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죽음을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소는 죽지 않아도 우유를 줄 수 있지만은 죽어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시지 않아도 많은 좋은 걸 주셨지만은 진짜 좋은 것은 죽어야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인데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배신당하여 팔립니다. 버림당합니다. 체포당하여 끌려가지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채찍에 맞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자가 못이 박혀 대롱대롱 그 뜨거운 햇빛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피가 빠지니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밑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야, 너는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냐?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기가 막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도 버립니다. 엘리 엘리 이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에는 이제 숨이 끊어지니 창에 찔려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나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가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다섯 번째 여러분 보이십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저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열어지면 저 고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열어지면 저렇게 이 오른쪽에 붉은색으로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선물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질지어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왜 저렇게 고난의 종류가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의 종류가 많아서입니다. 저 고난 하나하나마다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당하여 팔림으로 우리는 그 핏값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깨달아질 때 치료가 이루어지고 깨달아질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깨달아질 때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며 깨달아질 때 육신의 정욕이 사라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실 모든 선물이 다 저렇게 십자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죠. 아,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또 잊어버립니다. 의미 없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조금 열어진 사람. 네. 저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치료만 받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더 이상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보여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지어 은혜가 다 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열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열어진 만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70 먹은 할아버지가 젊디 젊은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젊은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어? 아주 쉬웠어. 내가 그저 나이가 90 넘었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해 주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조금 부자였던 것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부요가 우리들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이십니다. 보이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재산이 엄청난 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옷깃만 만져도 병이 고쳐져 버려요. 놀라운 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만의 신령한 부요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고 악한 영을 쫓아내실 수도 있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진짜 우리들에게 주실 이 부요함은 성령입니다. 진짜 주실 보화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실 보혈입니다. 진짜 주실 보화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면서 예,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 누가 자기의 피와 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피와 살을 죽어야만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것은 죽어야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부요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부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보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없지요. 예.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은 예, 나에게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먼저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오신 그 십자가의 모든 부요가 이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의 공로 능력을 받을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27장 26절에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뒤바뀐 겁니다. 십자가는 죽을 사람은 안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죽이는 것. 이 뒤바뀌는 겁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원래 죽고 멸망해야 될 우리가 놓아지고 자유를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죽지 않아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꾸어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면은 모든 나쁜 것이 변하여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걸음이 이 나무에 흡수되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저주가 변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요. 여러분의 질병이 변하여 건강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담당하신 사랑입니다. 예. 대제사장 총독은 야 네가 당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정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의 모든 죄짐,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고통 하나하나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만 더 깊이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처음 만날 때는 능력으로 만나지만 진짜 깊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 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 담당해 주시는 사랑,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사랑, 내 목마름을 자기의 생수로 내게 채워주시는 사람, 우리들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을 자기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너를 위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오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서 십자가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남의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때 더 십자가 더 보혈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파가 내게 들어오면은 나는 못 알아먹는데 내 핸드폰은 알아먹지요. 그래서 내 번호로 오는 전파를 내 핸드폰이 알고 울리듯이 이 복음의 말씀은 영혼을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영혼이 반응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26장 7절에 보니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것은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잘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그 받은 사랑이 받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사랑의 샘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낭비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 연애에 빠진 남자들 낭비 잘합니다. 태워다 주러 멀리까지도 태워다 주고 멀리까지 택시도 타고 하고 여기서 목포 같은 데도 그냥 택시 타고 달려가기도 하고 잠을 안 자기도 하고 남자들이 낭비 많이 하지요. 자 사랑에 빠지면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귀한 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사랑하면 행복하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랑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분이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창조자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잘 성장하지요. 사랑이 적은 아이들은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절망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해도 남자 사랑을 적게 받으면 얼굴에 어둠이 있지요.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힘을 주고, 사랑이 용기를 내고, 사랑이 변화시키고, 사랑이 그를 인내하게 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별까지 따다 준다는 오빠와 결혼을 해보았건만, 남은 것은 실망밖에 없고, 도리어 힘겨운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원래 사람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영혼을 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주고 참 만족 보람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언제나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분바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분바되었다. 사랑이 분바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방울방울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올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늘의 문은 열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증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권호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저분이신데 저분은 아버지께서 보도가 나셔가지고 어렸을 때 늘 가난했습니다. 학교 가면 도시락을 못 사가니 정말 친구들이 놀림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의 도시락을 뺏어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또 외모 콤플렉스에 사로잡혔답니다. 지금 저렇게 멋진데 이 청소년기에는 훨씬 더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늘 너 못생겼다 해서 외모 콤플렉스에 사로잡혔고 자기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공부를 참 잘했답니다. 저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못하니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부모는 늘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너 같은 애는 정말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죽고 싶어서 자살을 넣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야 교회가 참 좋던데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간 겁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불을 끄드립니다. 왜 불을 껐는지 막 불을 끄더니 음악이 쫙 나오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여자애들은 울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난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 공포영화다 이거. 네. 아 이런 데가 있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니 화가 울컥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하며 화가 확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또 전도사님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 소리가 크고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의 음성, 마음의 음성, 심음이 들리더랍니다. 고노야. 그러면서 너의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알 수 없는 통곡이 저
위에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만져준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 두려움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쇠리도 죄인도 장녀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실패자도 다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란 분, 새마을운동을 주동하셨던 그분이 초등학교 때 마을에 오신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왜요?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전도사님이 간곡하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이 어린 유태영에게 믿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면서 도시에 나가서 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며 너무 어렵게 사는데도 힘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제 힘이 나고 지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영혼과 내 마음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이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에 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심리 밖에서도 너무나 큰 기도 소리가 들렸더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평양 전체가 회개하는 기도 소리, 정말 뜨거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 회개가 터지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불처럼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십자가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은 피곤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공허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에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구에게 양떼를 맡깁니까? 누구에게 제자만 리더를 맡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 사랑의 불이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영혼을 맡으시길 바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제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언제 세워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 바로 십자가 은혜가 갈 때에, 보혈과 성령이 갈 때에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예수님 제자로 만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에 4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10장에는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27장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26장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제자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또 새로운 성도들도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9일을 초청주일로 삼습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추수도 감사제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며 초청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 친척, 친구분들 초대하여서 이 10월 29일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아름다운 초청주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여서 여러분도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